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천병원입니다. 오늘은 발목연골의 손상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거골의 골연골병변이라고 하는 OCD, 탈루스에 대한 연골 손상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 그러면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또 되겠습니다. 발목연골 손상 치료는요, 먼저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을 먹죠. 병원에 오시면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약을 드시고요. 또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합니다. 또 재활치료도 해보게 되겠죠. 먼저 발목연골 손상 MRI를 보시면 이렇게 안 좋은 연골 병변이 보이게 되는 거죠. MRI에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골이 안 좋은 부위를 제거해 주는 단순 제거술, 다른 말로는 변연 절제 예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거로는 이세 천공술, 자가 연골 이식 수술, 줄기세포까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단순 제거술, 변연 절제술은 떨어져서 불안정한 연골 片만 제거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연골이 안 좋은 부위를요. 그래서 주변 연골 조직이 좀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다듬어 주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그리고 또 관절경 들어가서 또 염증이 생겨져 있거든요. 혈액막 염증의 안 좋은 부분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힘줄도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을 따라서도 같이 유리술을 해주게 되면은 통증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미세천공술입니다. 발목연골 손상에 치료하는데요. 미세천공술은 관절경적으로 요즘 많이 합니다. 개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연골 파편 및 조각을 제거하는 거, 이거는 좀 전에 설명했던 단순 제거술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이후에는 거골뼈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요. 그 구멍에서 뼈에 있는 골수세포가 나와서 연골이 재생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천공술은 섬유연골로 대체된다는 단점이 있죠. 이 미세천공술은요, 무릎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미세천공술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미세천공술은 다 좋지만 이 섬유연골로 대체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섬유연골은 딱딱한 연골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다시 또 연골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좋은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렇게 안 좋은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이죠. 이 부분이 벌써 물렁물렁하게 힘이 없는 부위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구멍을 뽕뽕뽕뽕 떨어주는 미세천공술을 해주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자가골연골 이식술입니다.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OCH라고 부릅니다. OATS,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fer System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골 이식술 대상입니다. 미세천공술로 치료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사이즈가 클 때, 그리고 그레이드, 저번 영상이 있었죠. 그레이드 3, 4, 그레이드가 높을 때 이런 OCH, 자가 연골 이식술을 해주게 됩니다. 자가 연골 이식술, 연골이 어디서 떼야 될까요? 같은 발목에서 뗄 수는 없죠. 그래서 연골 채취는요, 같은 발목에 바로 위에 있는 무릎, 동측 무릎의 대퇴골의 비체중 부하에서 떼게 됩니다. 그래서 외측으로는요, 외측에 있는 연골은 전 외측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하지만 내측에 있는 경우에는 연골 절골술이 필요합니다. 절골술이. 그래서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멍을 뚫게 됩니다. 자가연골 이식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주기 때문에, 내측이라든요, 해주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좀 통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6주 동안 통기술을 합니다. 비체중 부하를 아주 또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요, 건강한 무릎에 연골편을 채취하기 때문에 무릎이 좀 아프다는 단점, 또 견골의 내과를 절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 그리고 무릎 연골에 있는 연골과 발목 연골은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구조화로 인한 그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가 연골 이식술은 훌륭한 치료가 되겠죠. 이렇게 안쪽에 발목 연골에 이식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뼈를, 견골을 절골을 해주게 됩니다. 뼈를 벌리고요. 연골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연골 병변에다가 우리 무릎에서 외측에, 대퇴골 외측에서 구멍을 뚫어서 연골 채취를 해서요. 이 연골을 이 부위에다가 넣은 거죠. 무릎에 있는 연골을 채취를 해서 발목 연골에 이식하는 방법이 자가 연골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뼈는 갖다 붙이고 고정을 해주게 되겠죠. 다른 방법은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연골 손상의 부위를 정리해 주는 것 똑같고요. 엉덩이 뼈에서 골수세포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엉덩이 뼈에서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서 이거를 골수세포만 분리를 해서 원심 분리기로 돌리게 됩니다. 원심 분리기로 우욱 돌려서 그에 나온 농축 줄기세포를 연골 병변에 덮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안 좋은 연골의 부위는 우리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푹푹 파서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구멍이 꽤 크게 나 있죠? 깊게. 이 부위에다가 이미 골수세포에서 엉덩이뼈입니다. 엉덩이뼈에서 골수세포를 채취한 부위를 여기다가 덮어주는 줄기세포 방법이 되겠죠. 각각의 그 수술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단순 제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세 천공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 연골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줄기세포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각 병원의 선생님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발목연골 손상이 있으신 분들의 건강한 쾌유를 빕니다. 영상이 또 오늘도 마음에 드셨죠? 더 노력하는 선천병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병원에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